다음 시청자분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? 이스페타시스 네. 32,300원에 18%요. 32,300원이요? 네네. 32,300원에 18% 비중 있으신 이수 페타시스입니다. 네, 오늘 종가가 2% 하락한 31,200원 선 기록했는데요. 이수 페타시스 정말 연초부터 엄청나게 달렸던 AI 관련주입니다. 좀 지금 조정이 어떠세요, 시청자님? 좀 고민되시죠? 네. 예, 저희가 어떤 부분을 저는 해결해 드릴까요? 주린인데요. 이게 예. 쌍봉인지 내려가는 건지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. 예, 알겠습니다. 이수 페타시스, 과연 그 무섭다는 쌍봉일까요?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선에서 지지한 이후에 반등까지 나와줄 수 있을까요? 판단해 주시죠, 소장님. 네, 사실 이게 지금 이수 페타시스가 엔비디아 때문에 좀 많이 부각이 된 상황이잖아요. 예. 여기에서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수페타시스가 한미반도체 있잖아요. 한미반도체도 최근에 흐름들이 비슷하게 점점 흘러가고 있는데, 사실상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제가 좀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, 엔비디아와 관련된 실적에 따라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충분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포인트를 잡아야 될게 뭐냐면, 사실상 좀 높은 구간에 사신 건 맞으세요.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 졸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, 결국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지금 2분기에 굉장히 좀 호실적이 나온 상황이거든요. 호실적이 나온 상황이고, 생각보다 그 부에서 좀 이슈가 훈풍을 계속 불 가능성이 원래 높아야지 정상인데, 일시적으로 지금은 뭐,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그 차익 실현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부는 지금은 현태를 좀 기다리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고요. 그게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3분기 때도 매출이 160억 달러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.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엔비디아 역시 내년 그 2024년까지 물량에 대해서 벌써 예약이 다 지금 찬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영향이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지금은 물량이 좀 이탈한 흔적이 있기는 하지만 3분기 때까지도 주가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지금은 형태를 그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일단 좀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서 28,000원대까지 떨어진다 하면은 그때는 좀 손절을 고려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지금은 3만 원 여부 때까지는 좀 체크를 하면서 여기에서 잘 지지해 주는지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만약에 여기에서도 뭐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지금 현재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를 좀 지정을 해드린다 하면은 3만 한 7,000원 부근까지는 1차 목표가로 좀 지정해서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, 엔비디아든 뭐 정상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추가 상승이 된다 하면은 4만 원대까지도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쌍봉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은 사실상 그 쌍봉을 따지자면은 그 초전도체가 제대로 된 쌍봉이죠. 그래서 그러한 그 기술적 분석의 흐름도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은 지금은 이 이스페타시스가 뭐 때문에 부각을 받는지 굉장히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보다는 엔비디아의 다른 이슈를 좀더더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은 28,000원대 아래때 내려오면 손절. 그 대신 좀더더 기다려봤다가 제대로 이제 추세가 전향돼서 올라갔을 때 37,000원 되면은 그때는 1차 목표가, 그때는 비중을 반 정도 터시고 4만 원대까지 추가적으로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시청자님. 네네. 그럼 선생님, 3만 원대에서 비중을 조금 줄이는 건 어떨까요? 3만 원대 비중을 좀 줄이시기보다는요, 3만 원대의 그 구간에서 잘 버텨주는지를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비중을 줄이시기보다는 일단 냅두고 좀더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, 28,000원대 내려오면 그때는 좀 전량 손절을 좀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시청자님. 아, 네네. 네, 다 해결되셨나요?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네. 이수페타시스 엔비디아 실적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모멘텀 끝나지 않았다는 판단이고요. 다만 매수가가 높다는 부담, 따라서 손절가는 28,000원 선까지 하락했을 때 고려를 해보시고요. 목표가는 37,000원, 1차, 2차는 4만 원 설정했습니다. 내년까지 엔비디아의 수준은 쌓여있는 상태라는 점, 모멘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.